본인 목소리 나와도 괜찮아요? 내가 유튜브 찍고 있는데. 아, 그래요? 예, 뭐, 목소리만. 아, 네. 교육 영상 좀. 나중에 본인 한번 보면 도움 되겠죠, 그죠? 자, 안전벨트 매시고. 자, 이게 실제 시험차예요. 그래서 한번 예, 보시면 좋겠죠, 그죠? 자, 이종 자동 차량 접속을 이제 합니다. 나중에 이거 브레이크 밟는 것도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네. 나도 브레이크 잘 못 밟아가지고 다 감점 먹으니까. 네, 맞아요. 차량과 연결되었습니다. 자, 시험을 치게 되면 차에 올라타면 시동이 꺼진 상태예요. 네. 예, 이 상태에서 올라타시죠, 그죠? 네. 타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죠? 일단은 차선 맞추고. 의자 맞추기, 그지? 좌석. 네. 의자가 불편하면 시야 확보도 안 되고, 맞아. 그죠? 나중에 브레이크도 힘이 들어가요. 그래서 의자 맞추는 거 배우셨죠? 이렇게 근데 옆에 뭐지? 높이 조절하는 거 헷갈려가지고. 아, 높이 조절 여기 옆에 보이죠, 그죠? 툭툭툭 거기는 없어요. 이렇게 밀면 내려가고 키가 몇이에요? 150. 그럼 다 올리세요. 네. 네, 다 올려도 안 되면 요 방석 있죠? 네. 방석을 여기 뒤에 대시면 돼요. 네. 아셨죠? 다 올린 상태에서 그다음에 브레이크 발을 얹고 이 핸들 커버랑 내 무릎이랑 주먹 하나 들어가게. 그리고 앞뒤 조절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등받이. 등받이를 움직이시는데 핸들을 여기 잡았을 때 팔이 약간 꺾이게. 이게 너무 이렇게 돼버리면, 보세요. 이래서 이렇게 힘들죠? 네, 그래서 약간 160도 꺾이게,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이 핸들 윗선이 내 턱보다 아래 있어야 돼요. 이게 만약에 내려가가지고 내가 몸이 이렇게 꺼져 있으면 안 되겠죠? 얘 때문에 가려서. 그래서, 예. 네. 항상. 이게 내보다 턱보다 약간 내려가게 그런 방석을 대야 됩니다. 그게 맞추는 게 우선순위예요. 두 번째는 사이드미러. 사이드미러 조정하는 거 배웠죠? 자, 사이드미러는 어떻게 조정하냐면 자, 내 차가 1, 2, 3, 4, 5 5분의 1만 보이면 돼요. 그리고 지평선이 2분의 1보다 약간 위로 올라가게 땅을 더 보이게 하늘을 많이 볼 필요 없으니까 그죠? 그래서 조절을 해주시면 돼요. 왜냐하면 남자분들은 또 키가 커서 이것도 조정해 버리거든. 네,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합니다. 그죠? 네, 그것도 저쪽에 끝에 손을 쭉 뻗어서. 그래서 안전벨트를 마지막에 매는 거예요. 그래서 의자부터 조절하고 그 다음에 안전벨트. 왜냐면 안전벨트를 매고 저쪽 손을 뻗으려면 안 다이거든.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안전벨트를 다 체크합니다. 그럼 이제 감독관이 이제 출발 준비 됐습니까? 물어볼 거예요. 그죠? 그러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동 꺼진 상태로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됐습니다 하면 요걸 누릅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코스가 A, B, C, D 네 개 중에 하나를 랜덤으로 보는 거예요. 거리는 한 5km 되고요. 시험 합격 점수는 70점. 예, 지금부터 가면서 감점을 한 번씩 보여드릴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은 예비 코스. 요건 시험 코스는 아니에요. 예. 그래서 감독관이 이제 지금 시험 시작하겠습니다 하고 이걸 누릅니다. 자, 멘트를 들으면 10초 안에 시동을 거시는 거예요. 예, 시동을 걸어주시고, 그죠? 그 다음에 주차 브레이크 내려야 되겠죠? 빨간불 들어와 있으면 안 되겠죠? 네. 예, 그래서 주차 브레이크 내리고, 그 다음에 기어를 브레이크 밟고 뒤에 넣습니다. 아셨죠? 그리고 넣기 전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깜빡이부터 먼저. 요거 안 키고 가면 감점이 있어요. 한번 가볼게, 그냥. 자, 출발합니다. 보세요, 감점. 감점 뜨죠, 그죠? 예, 그래서 깜빡이 켜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깜빡이 켜고 5m 가면 꺼주고 아셨죠? 이걸로 많이 감점 먹어요. 네, 당황할 필요 없어. 천천히 하시면 돼. 그리고 멈췄죠 이렇게. 근데 이걸 중립을 안 넣어야 되는데 중립을 안 넣잖아요. 그럼 또 감점 떠요. 봐세요. 마음속으로 멈추면 중립, 멈추면 중립 이렇게 랩을 하세요. 자 보시면 그죠? 예. 그리고 또 중립을 했는데. 또 중립하면 차 안 가는 줄 알고 브레이크 같은 건 줄 알고 브레이크 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또 감점 먹어. 감점 또 먹어요. 이거 떼시는 분들이 있어. 그죠? 그래서 꼭 밟고 있어야 됩니다. 뭐 세게는 안 밟아도 살짝은 밟고 있어야 돼요. 기어는 이렇게 손을 얹어놔도 괜찮아요. 아셨죠? 네. 그리고 이제 좀 이따 이제 급브레이크 한번 감점 먹어볼게요. 급브레이크 할 때 이거 잡고 있으세요 하면 잡고 있어야 돼요. 제한 속도 60km.
60km라 그랬으니까 71km의 실격이에요. 71km. 자, 요거 잡아보세요. 급브레이크 한번 밟아볼게요. 내가 브레이크를 부드럽게 써야 되는데 내가 늦게 쓴 거예요. 그래서 이래가지고 밟다가 앞에 어떻게 하지? 푹 밟은 거. 여러분 급브레이크 들어오죠? 0.5km 이상, 0.57이죠? 0.5km 이상이면 급브레이크예요. 아셨죠? 그래서 멀리 보셨을 때 적색 신호다. 그러면 갈 수 있어요? 못 가요? 못 가죠? 그럼 브레이크 발 살짝 얹어 놓으셔도 돼. 아셨죠? 브레이크는 한 번에 밟는 게 아니라 두세 번 나눠 밟거든요? 그래서 그 브레이크 밟고 앞차가 멈췄으니까 나도 브레이크를 누르잖아요? 누르면 몸이 약간 쏠리는 느낌 들 거예요. 그때 브레이크를 살짝 뗐다가 다시 밟으세요. 그럼 그 브레이크 잘 안 들어가요. 알겠어요? 자, 시야는 멀리 보시고 핸들은 가볍게, 핸들 꽉 잡으면 운전 잘 안 돼요. 가볍게 핸들. 요 정도는 신호 위반 아니에요. 통과하셔도 돼요. 저걸 못 멈춰요. 자, 그 브레이크가 끽 소리 내면서 멈출 것 같으면은 그냥 통과가 나요. 왜냐면 잘못한 어차피 실격이기 때문에 자 그냥 통과가 낫지 끼익 하면서 멈추면 뒷차가 꽁 쳐박을 수 있죠. 예, 그럼 본인 다치고 운전하기 싫어진단 말이에요. 자, 빨간불이죠. 보세요. 발 브레이크를 미리 얹어 놓는 거예요. 차 계속하죠. 속도 빨리 안 떨어지죠. 브레이크 잘 누릅니다. 그죠? 자, 누르네요. 그죠? 그래서 몸이 약간 쏠리는 느낌이 들 때 살짝 떼면 차 가요. 그죠? 우리 기능 때 해봤죠. 요게 크리프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크리프 현상을 이용하면 브레이크를 부드럽게 밟을 수 있는 거예요. 예. 왜냐면 브레이크를 다 떼면 뒤놓고 브레이크 떼면 왜 기능 때 우리 해봤잖아. 9km로 가잖아요. 그거를 이용하라는 얘기예요. 예. 맞잖아요. 그죠? 한 번에 딱 쓰려고 하지 말고 앞차가 거리가 있으니까. 그리고 앞차하고 멈출 때는 항상 앞차 뒷바퀴랑 내 와이퍼 사이에 정지선이 하나 그려져 있다 생각하시고 뒷바퀴가 보이게 쓰시는 거예요. 그러면 2m 이내에요. 1m 이상 2m 이내니까 예,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렇죠. 요 와이퍼 보이죠? 요거랑 앞차 뒷바퀴랑 예, 공간 하나, 정지선 하나 들어가게 쓰시면 돼요. 그리고 앞차하고 안전거리는 30m 이상 요 정도 거리 띄우시는 거예요. 아셨죠? 근데 앞차가 막 100km인데 나 30m 뚫려고 달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예, 그냥 시험 볼 때는 한 50km로만 시험 보시면 돼요. 이럴 때도 뭐 내리막이잖아요. 엑셀 힘을 약간 빼시면 속도가 줄어요. 그러니까 꼭 브레이크로 속도를 줄일 필요는 없어요. 엑셀만 바를 때도 엔진 브레이크가 들어가기 때문에 엔진의 동력이 끊기기 때문에 속도가 조금씩 줄어요. 예, 무조건 브레이크로 줄이는 게 아니에요. 앞에 상황이 멈춰야 되는 상황이면 브레이크로 줄이는 거고. 예. 자, 멘트 한번 잘 들어보세요. 멘트가 네 번 나올 거예요. 자. 그리고 깜빡이는 150m 듣고 키시면 돼. 아셨죠? 자, 보세요. 멘트가 첫 번째 멘트가 나올 겁니다. 좀 있으면. 그리고 시험 볼 때 연습 때 그렇지 연습도 마찬가지고 시험 볼 때도 마찬가지고 옆에 우회전 차가 나온다고 핸들 확 꺾거나 그 브레이크 팍 쓰면 안 돼요. 다 우리 보고 나오는 거니까 걱정 안 하시고 자, 500m 나왔죠. 그죠? 예, 다 보고 나오는 거니까 너무 걱정 안 하시고 위험하면 제가 핸들 꺾어 드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예, 항상 직진이 우선이에요. 자, 300m 들었죠. 이제 좀 있으면 150m 나오겠죠? 그럼 깜빡이네요. 자, 신호 바뀌었죠? 그럼 브레이크 바로 얹히는 거죠? 그럼 브레이크 살짝 누릅니다. 그죠? 예. 자, 깜빡이 키우고 그죠? 자, 브레이크 사진과 몸이 싹 쏠리는 느낌 들면 살짝 뗐다가 다시 브레이크. 그리고 멈추면 중립. 그죠? 멈추면 중립. 이렇게. 요 계기판 보면 N이라고 보이죠? 요걸 볼 필요가 없어요. 요렇게, 요렇게요. D잖아. D로 당겨라. 당기면 D. 드라이브. 그 다음에 밀면 N. 그죠? 힘 줄 필요 없어요. 예. 잡고 있으시면 돼요. 예, 나오죠. 계기판. 원래 강사들이 설명 안 해주죠? 그냥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라고 하고 그죠? 그러면 안 되는데 그죠? 예. 시선 항상 편안하게 신호등 보고 계시면 돼요. 그리고 우회전은 속도를 한 20km로 뭐 급할 거 없어요. 뒤에서 빵 한다고 놀랄 필요 없고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는 교육차예요. 초보인데 뭘 그죠? 초보 당연히 천천히 하는 거지 뭐. 자, 여기서 보세요. 속도가 30대죠? 이제 브레이크를 발 얹고 돌아도 돼요. 예. 엑셀 안 밟아도 돼요. 그죠? 보세요. 브레이크 발 얹었어요. 그죠? 엑셀 안 밟아도 돼요. 차는 계속 가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끝으로. 그죠? 이제 핸들 풀렸죠? 풀리고 이제 엑셀.
그죠? 예. 자, 이제 차선 변경할 건데, 차선 변경할 때는 순서가 있어요. 먼저 예고. 깜빡이부터 켜라는 얘기, 예고. 그 다음에 확인. 자, 거길 딱 없으면 차선 변경. 내가 차선 변경을 어떻게 하냐면, 좀 이따 이제 본인 운전할 때 알려드릴 건데, 이 거울에 사이드 미러 절반을 딱 잘라요. 2분의 1을. 2분의 1 안쪽에 차가 있으면 들어가도 돼요. 잘라서 2분의 1 바깥쪽에 있으면 들어가면 안 돼요. 근데 2분의 1 바깥쪽에 있다 하더라도 속도가 빠른 느낌이 확 커지는 느낌 들면 들어가면 안 돼요. 알겠죠? 그리고 깜빡이 하나에 한 칸씩. 그러니까 깜빡이 한 번 켜고 두 칸 딱 바꾸면 안 되는 거예요. 아, 그렇죠, 하나씩. 예. 그리고 여기 지금 백색 점선이죠? 차선 변경은 점선에서만. 예를 들어서 저 교차로에서 깜빡이 켜는 건 상관없는데, 예를 들어서 깜빡이 켰어요, 지금. 켜가지고 여기서 차선 변경을 해버리면, 그죠? 예, 감점 들어가는 거예요. 차로 변경, 예, 차로 변경, 금지 위반, 예, 금지 장소. 아셨죠? 다시 한 번. 뭐, 항상 차선 변경은 예고. 자, 우측 깜빡이. 그리고 오른쪽 확인. 확인은 1초만 확인하시면 돼요. 계속 보고 있으면 안 돼요. 앞을 봐야 되니까. 확인. 없으면 핸들 보세요. 살짝 꺾죠? 많이 안 꺾죠?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별로 안 꺾죠? 예, 다시 한 번. 깜빡이 끄고. 자, 예고. 그죠? 자, 왼쪽 안전 확인. 그죠? 고개를 이렇게 돌려야 돼요. 예, 보세요. 나 보세요. 안 돌리면 감점이니까. 돌리고 보고 없어요. 그죠? 앞에 보면서 핸들 꺾으시면 돼. 왼쪽을 보고 꺾는 게 아니라 앞을 보고 꺾으시는 거예요. 아셨죠? 안전을 확인을 했으니까. 전방을 보고. 자, 500m 자회전 멘트 나왔죠? 그럼 마음속으로, 300m 좀 있으면 나오겠네? 그럼 150회 때 깜빡이 켜고 발을 살짝 브레이크 얹어야지 이 생각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예. 아직은 발은 엑셀에 있어요. 그죠? 예. 자, 저 신호에 자회전 못하죠, 그죠? 그러니까 어차피 못 가요, 그죠? 가속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죠? 예. 자, 깜빡이 켜고, 그죠? 자, 발은 어떻게? 브레이크에 얹어 놓는 거예요. 어차피 가속을 못 하잖아. 예, 그죠? 속도를 조금 줄입니다, 그죠? 자, 줄이고, 몸이 쏠린 느낌 탁 들면 한번 살짝 뗐다가 눌러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멈추면 중립, 그죠? 자, 브레이크는 떼면 안 되고, 자, 여기서 좌회전인데, 여기가 교차로가 넓은 교차로가 아니라 좁은 교차로예요. 그죠? 엄청 넓진 않죠, 그죠? 여기가 좀 좁아 보이죠? 좁은 교차로에서 좌회전할 때는, 자, 좌회전 속도는 20에서 30 정도 하면 되는데, 내가 1에서 1차로로 들어갈 때는, 이 횡단보도, 이 앞에 보면 횡단보도 앞선 있죠? 네. 예, 앞선이 내 시야에 사라지면 바로 핸들 꺾으시면 돼요. 핸들을 가끔 물어봐요. 얼마큼 꺾어야 되냐. 얼마큼 꺾는 거 없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저 이 횡단보도 앞이 아니라 더 가서 꺾으면 다 돌아가야 되고, 그러니까 여기서 가다가 이렇게 탁 꺾이면 다 돌아가야 돼요. 근데 이렇게 포물선을 그리면 다 안 돌아가도 돼. 그러니까 얼만큼 꺾는 거 없어요. 내가 어느 타이밍에 어떻게 꺾느냐에 따라서 다 돌아갈 수도 있고 덜 돌아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요 앞에 횡단보도 앞이 안 보이면 이 왼쪽을 보세요. 왼쪽을 보셔서 필요한 만큼만 맞춰서 돌리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이게 뭐 핸들이 이만큼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만큼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 상황에 따라 틀려요. 내가 언제 꺾었냐에 따라서. 아셨죠? 그러니까 뭐 우리 강사들이 뭐 반바퀴만 돌리세요. 한 바퀴만 돌리세요. 절대 그렇게 해버리면 안 돼요. 왜? 언제 타이밍에 돌렸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아셨죠? 예. 자, 좌회전 들어오면 갑니다. 속도는 한 20에서 30. 30 넘어갈 것 같으면 엑셀에서 힘을 빼는 거예요. 예. 자, 엑셀 밟고, 그죠? 자, 안 보이죠, 그죠? 이제 돌립니다. 저쪽을 보는 거예요. 여기 볼 필요 없어요. 이쪽 보고 이거 맞춰서 들어가는 거 보세요. 핸들을 볼 필요 없어요. 그냥 맞춰서 더 이상 안 돌리면, 그죠? 별로 안 들어가죠? 예. 핸들을 그래서 가볍게 잡아야 돼요. 핸들을 꽉 잡는 분들이 특징이 뭐냐면 핸들을 못 돌려. 예. 핸들을 그냥 가볍게, 예. 그러니까 못 돌리는 거야. 이 핸들에 본인 손이 묶여 있는 거야. 묶여 있지 말라는 얘기예요. 자, 시선은 항상 멀리. 예. 자, 유턴은 잘 보세요. 유턴은 15km 정도. 그냥 우리 장례 기능하듯이. 예, 보세요. 만약에 속도를 내고 가더라도 도는 순간에는 속도를 거의 제로로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돼. 속도가 빠르니까 유턴을 어려운 거예요. 아셨죠? 자, 보세요. 예, 그렇죠. 자, 좌측 깜빡이 켰죠. 자, 좌회전 신호 들어왔죠.
여긴 좌회전 신호등 유턴이거든요. 한번 보세요. 지금 50km거든요. 자, 속도를 줄입니다. 그죠? 줄입니다. 거의 멈추듯이 줄일 거예요. 그죠? 이 점선에서 돌아야 돼요. 자, 브레이크 뗍니다. 뗐죠? 그거 다 돌리면 돼요. 발은 브레이크 있어요. 그죠? 힘만 뺀 거예요. 그죠? 속도 보세요. 한 15km. 이렇게. 속도가 느리니까 어렵지 않죠. 그럼 마지막 우측 깜빡이 켜고 이제 종료 지점에 도착했습니다 하면 정지. 그죠? 피 놓으시고, 그죠? 주차 브레이크 누르지 말고 따다다 올리고 브레이크 떼도 되죠? 이제 안전해졌으니까 떼고 깜빡이 끄고 그 다음에 시동을 끄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종료되는 끝나는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자, 다시. 원래 감점이 안 들어가는데, 감점이 들어갈 때가 있어요, 감점이. 그래서 취소 누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자, 다시 한 번만 설명 한 번 더 합니다. 출발. 출발할 때는, 자, 출발하십시오. 주행 시험을 시작합니다 하면, 시동 걸고, 그죠? 좌측 방향 지시를 켜고, 그 다음에 주차 브레이크 내리고, 기어를, 여기서는 도로죠? 도로니까 바로 뒤 넣지 말고, N을 넣어요. 왜냐면 바로 못 나갈 수도 있잖아, 차가 오면. N을 넣고 왼쪽을 봅니다. 보고 차가 안 오는 걸 확인하면 차가 오는데 나가면 큰일 나요. 여기서 빨리 안 나가도 상관없어요. 아셨죠? 빨리 안 나가도 상관없으니까 안전 확인을 하고 차가 오면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어차피 신호는 바뀌게 돼 있어요. 자, 보시고 위험하게 나갈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안 오면 이제 기어를 넣고 출발할 건데 이때 엑셀을 밟고 확 출발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위험해요. 자, 발이 엑셀로 가도 좋은데 밟지는 마세요. 그냥 발만 살짝 얹어 놓는 거예요. 자, 기어 넣죠? 없으면 자, 이러면 차 가잖아. 이게 크리프 현상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핸들이 원위치 됐죠? 이때 이제 엑셀 밟는 거야. 안전해지면. 아셨죠? 자, 본인이 운전을 할게요.